안녕하세요. 안쌤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. 이 차량 녹색 24톤 토미 액시언트 원스리 암롤 트럭 기억나시죠? 이 차량 그때 안쌤 갖고 와서 여기 단골 대형 세차장에서 세차 깨끗하게 했습니다. 거의 한 세차비만 한 이만큼 나왔습니다. 이만큼 나와가지고 대신 그만큼 여기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암롤이기도 하니까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뭐 세차 완료했고요.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죠? 네,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. 깨끗하고 이런 거는 조금 아무래도 사용감이 있기 때문에 백탑 흰색으로 싹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동할 곳은 일단은 거래처인 공업사 와서 그때 말씀드린 캐빈 보드가 안 올라가가지고 이런 거 경비하고 또 운전석 사이드미러 깨졌어요. 이렇게 보시면 운전석 깨져가지고 이거 수리하고 뭐 암롤은 특이사항 없으니까 네, 원래 저번주 금요일까지 쓰시던 건 해가지고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타이어 이런 부분만 좀 정비를 하면 될 것 같고 타이어도 네 보시죠 좌우측 한 80% 이상 다 남았더라고요. 그런 타이어 차량은 깨끗하게 상품마에서 만들 예정인데 여기 색깔 보시면 여기 녹색 밑에는 흰색 올 백탑으로 도색할 거고요. 좌우측 동일하게 이렇게 하단에 썩은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. 실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 내부 깨끗하게 청소했기 때문에 예, 아주 깨끗합니다. 그래서 주행 거리는 16년식 많이 뛰었어요. 한 104만 킬로 정도 뛰었는데 차를 괜찮으니까 제가 갖고 왔겠죠. 그래서 혹시나 요즘 원스리 암롤이 특히나 없고 많이 비싸요. 15km 짧은 거는. 그래서 이 차량 그것 대비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가성비 좋은 원스리 암롤 트럭 24톤급의 액시언트 16년식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한샘 트럭으로 연락 주시고요. 이 차량 이제 거래처 공업사에 이동해가지고 정비한 다음에 제가 한번 더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